파트로 이렇게 나눠보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자, 세 판으로 나누시는데 이제 첫 번째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. 됐나요? 네. 나누세요. 길게 됐어요? 길게 여기 뒤에가 이 폭이 요만큼 돼요? 아닐 것 같아. 뒤에를 이렇게 기준을 잡아봐봐. 얘만큼. 그래놓고 얘 다시 한번 잡아보세요. 뒤에를 얘 하나로 말 수 있을까 만큼 잡으세요. 저는 너무 많나요? 네, 앞쪽을 더 잡으세요. 네, 우리 습관이 이어투 이어를 나눠서 그랬거든요. 그것보다 더 오버해야 되거든요. 피카는 예, 그렇죠. 뒤에가 좁아야 돼요, 언제. 됐어요? 네. 그래서 좌측에 세 판을 나눠서 첫 번째 판을 12mm든 19mm든 잡아보세요. 됐어요? 네. 자, 준비됐나요? 네. 안 된 사람 하나 있어요. 자, 됐나요? 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. 이렇게. 자, 여기서 원장님 쭉 한번 훑어주는 거야. 이렇게. 끝까지. 그러면서 빛이 어떻게 가? 딱 이렇게 붙여봐. 됐어요? 얘는 끝까지 아이롱을 끝까지 빼주세요. 이거는 수분을 날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빗을 딱 이 머리카락하고 해서 이렇게 딱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뛰지 마시고 딱 붙이세요.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리시면 그 모발이 마르면서 이 부분이 마르면서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올 거예요. 천천히 한번 이렇게 회전을 해보세요. 천천히 그러면 머리카락이 아마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올 거예요. 올라오나요? 그래서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. 끝까지 끝,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다 들어갈 때까지. 자, 천천히 돌리세요. 모발이 지금 두껍게 있기 때문에 젖어 있으면 그 잘 안 올라와요. 그러니까 기다려줄게요. 마네킹 머리가 다 타도 기다려줄게요. 천천히 해보세요, 원장님. 괜찮으세요? 됐나요? 천천히. 원장님, 백용도 원장님. 네. 새색시 같이 너무 잘해. 딱 각도가 잡혔어. 그냥 그러고 있어봐. 조준할 때까지. 자, 썸남. 파이팅. 좋아. 조금만 더, 원장님 조금만 더 빼봐. 됐어, 오케이. 거기서 돌려봐. 그럼 잘 올라올 거야. 나는 짧아가지고 안지게 미리스가. 어? 짧아가지고 조금만 끝에 잡아야만. 자, 우리 특징은 위에서부터 세 바퀴, 네 바퀴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밑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만 돌리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빗을 내려놓고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. 글러브 안으로. 그렇지. 계속 돌리세요. 계속. 빗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? 일단 끝이 다 들어가야 돼. 글러브 안으로. 오케이, 수도. 그 다음에 덮개 아이롱을 잡으세요. 잡은 다음에 이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로 오게 해서 이렇게 딱 찝어봐봐. 그렇지. 글러브 뚜껑하고 맞물리면 안 되고 글러브 뚜껑이 가운데. 됐어요?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려주세요. 네.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세요. 꼭 잡으세요. 꼭 잡고 자 손을 이 손잡이를 잡고 반바퀴만 이렇게 돌려보세요. 반바퀴 원장님 이 잡고 하는 게 이거 빼고 반바퀴 그래서 다시 찍으세요. 됐어요? 자 다시 한번 살짝 다려주세요. 그거 다시 한번 꼭 잡으세요. 자, 다시 손잡이 반바퀴 잡고 반바퀴 돌리겠습니다. 됐나요? 네. 자, 빼고 손질하고 있죠? 꼭 집어야지.
짚고 여기가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이거를 글러브를 이렇게 돌려봐봐 돌돌돌 꼭 잡고 예 얘만 돌려보세요 회전 회전 그렇지 너무 잘한다 됐지? 그 다음에 두 번 돌리고 나면 다시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돌리세요 또 꼭 짚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또 돌리신 다음에 다려주고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이제 뜨겁더라도 엄지검지를 원장이 이렇게 펼치세요 이 아이롱에 그 이 열 면적 있죠 이걸 해서 여기서 원장이 수분이 있어서 수분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 빨리 건조해야 모발이 탄력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놀아야 돼 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제자리로 가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쭉 빼세요 그럼 하나 한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22mm랑 32mm 좋아요 그래서 원장님 아까 우리가 이렇게 더블로 뿌리 살렸죠? 더블로 뿌리 살린 거 있어요? 네. 그래서 자 보시면 잘 봐요 원장님 요거는 폭을 좀 너무 길게 잡으면 빠져요 그러니까 원장님 적당하게 잡으세요 덮개 보다 조금만 두 판넬이라는 거 알겠죠? 아까 한 판넬 더블로 살려고 두 번째 판넬 더블로 살려서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싸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22mm나 그 32mm를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똑같아요 뿌리 살리는 90도 각도 자 위에서 아래로 성남 네 얼른 네 잡았어요 이거 대박이야 자 잡으신 다음에 잡죠 그 다음에 살포시 놓으신 다음에 원장님 자 글러브 뚜껑을 90도로 이렇게 딱 돌려봐봐 됐어요?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시고 덮개를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꼭 찝으세요 찝었나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5초예요 그렇게 쭉 올려보세요 쭉 한 바퀴 반 정도, 두 바퀴 정도의 길이까지 됐어요? 이 상태에서 내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빗을 자 아이롱하고 딱 붙이신 다음에 돌려보세요 다 와인딩 끝까지 돌리세요 끝이 다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나요? 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덮개를 요렇게 찝어보세요 기다려줄게요 얼이 안됐구나 얼이 안됐어 자 이 상태에서 자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꼭 찝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손잡이 있죠 손잡이를 자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꼭 찝고 다시 한번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또 꼭 찝고 반바퀴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꼭 찍고 또 반바퀴 됐어요? 자, 두피까지 갔나요? 네 기다려줄게요 오 잘하네 어우 잘해 잘하고 있습니다 됐어요? 오케이 우리 도넛 만들고 먹어야 되니까 기다리자 우리 전주 원장님 파이팅 반바퀴씩 그렇지 글러브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네. 자
머리 마네킹 머리 다 탔다. 자, 전주한테 기다려 줍시다. 재밌어요? 네. 원장님 팔아 보면 집게만 짚고 있어도 돼. 자, 됐습니다. 어우 됐다. 우리 벌 됐다. 자, 됐고 우리 전주만 하면 된다. 파이팅. 네. 됐죠? 이 상태에서 다려주고 꼭 짚고 돌돌돌 두 바퀴. 한 바퀴, 두 바퀴. 됐어요? 다시 한번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또 꼭 짚고 두 바퀴. 한 바퀴, 두 바퀴. 됐어요? 이 상태에서 다려주세요. 그리고 내려놓으세요. 됐죠? 그 다음에 위로 살짝 올렸다가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옆으로 빼기 하면 이런 예쁜 도너츠가 생겨요. 아고 잘했다 원장님. 아이고 잘했네. 또 아이고 잘했네. 아이고 잘했네. 아이고 우리 전주 원장님 벌 너무 잘했다. 저 동그란 거 봐봐. 그치? 오 예쁘다. 백령도 화이팅. 아이고 잘했다. 또 저기 저기 원장님 저쪽에. 어이구 어이구 어디 보자 우리 이쁜이. 아이고 잘했네. 도넛. 옳지 옳지 옳지. 아유 잘했다 됐다.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원장님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요 앞에 거 두 개만 하시면 돼요. 했을 때 우리가 중화하고 나면 요렇게 생기면서 볼륨감이 생기면서 컬이 걸리는 이해되셨나요? 이거는 우리 피카잇밖에 없어요. 네. 그래서 요거를 원장님들이 활용하시면 너무 예뻐.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샵에서 아마 매출이 될 거예요. 예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자,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. 이해되셨나요?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거는요.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.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. 피카만이. 쉽게. 네,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자, 천천히 천천히 끝뜸을 네. 자, 오랫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. 하나, 둘, 셋.
살짝 다려주고요.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? 자, 다시 한번 17mm입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? 이제 오, 벌써 다 됐네요. 그죠? 자,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자,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. 이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? 굉장히 예쁘죠? 네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.